몇 년 새 쭉 그래왔지만 요즘 블리자드 분위기가 썩 좋진 않지요. 디아포도 그렇고 다른 게임들도 그렇고 좀 찬물 끼얹는 소식이 많던데 과연 장인 소리 듣던 게임명가 블리자드는 디아포로 화려하게 다시 날아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크고 작은 논란들의 발목 잡히다가 결국 다시 꼬꾸라질 것인지 회사의 명운을 건 디아블로 4 런칭을 눈앞에 두고 블리자드의 똥줄을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 주식 백과에서 한 방에 모아 털어봅니다. 블리자드가 늦값대로 차가운 눈폭풍 속에서 5월을 보내게 만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고급 시계 오버워치2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논란이라기보단 그냥 블리자드 스스로가 친 사고에 가까운데요. 얘네가 뭔 사고를 쳤냐? 바로 오버워치2 개발에서 PVE 컨텐츠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 오버워치에 관심 없던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설명 들어갑니다. 오버워치가 무슨 게임입니까? 바로 하이퍼 FPS 게임. 에임고자들도 1인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뛰어난 대중성, 팀합이 잘 맞았을 때 나오는 원버 콤보 뽕맛, 스피디한 템포 등등으로 인해 오버워치는 2016년 출시 이후 e스포츠로도 대박을 치며 아주 승승장구했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잘나가던 오버워치는 어느 순간 천천히 몰락하고 만다. 왜냐? 바로 업데이트 때문에. 이 유머를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방치로 인해 옵치 유저들은 콘텐츠 부족으로 점차 메말라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게임을 떠나며 오버워치는 금세 하락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버워치 유저들 입장에서는 개빡쳤겠지요. 아니 이렇게 잘나가는 게임을 도대체 왜 유기해? 이해가 안 됐겠지요. 그래서 블리자드가 내놓은 해명은? 아 그게 말이지 우리가 오버워치 후속작 만드느라 그랬어. 미안. 오버워치 후속작? 그렇다. 블리자드는 오버워치2를 만들고 있었다고 한다. 아니 근데 후속작은 보통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 끝발 떨어질 때나 내는 거 아니요? 오버워치 한창 전성기급으로 잘나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버워치2를 갑자기 왜 만들어?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블자 입장에서는 백엔드 구조를 바꾸느니 어쩌느니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대. 아니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외적으로도 컨텐츠적으로도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바뀌는 게 딱히 없잖아. 설득력이 없다. 물론 그 숨겨진 옵치2 개발 미화를 최초로 파헤친 주식백과의 예전 영상이 있었죠? 못 보신 분은 영상 끝에서 예 클릭! 그래서 블자가 내놓은 새로운 설득 방법이 무엇? 새로운 컨텐츠 추가! 그것이 바로 PVE였다! PVE가 뭡니까? Player vs. Environment! 원래 오버워치는 PVP, 사람과 사람이 누가 더 총 잘 쏘고 스킬 더 잘 맞추나 그거 겨루는 게임이었지요. 근데 거기다가 PVE 컨텐츠를 추가하겠다는 거요? 새로운 유형의 재미를 더해주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버워치2를 개발한 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딱 옵치 유저들을 설득한 거였지. 옵치 1 시절에 이벤트로다가 간간이 나와서 잠깐씩 해본 오버워치 PVE 컨텐츠 맛이 또 괜찮았거든. 그래서 옵치 유저들은 이 말만 딱 믿고 지금까지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5월 16일 오버워치 디렉터 아론 켈러는 외신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PVE 개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 오버워치 2에서 예고되었던 PVE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존 오버워치 1 시절 기록 보관소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던 오버워치 전체 스토리 진행을 담당하는 캠페인 플레이 스토리 미션. 다른 하나는 영웅들의 개인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풀어주는 히어로 미션. 그중 히어로 미션 개발이 전면 중지되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옵치 유저들이 영웅의 레벨을 올리고 스킬트리를 찍는 RPG 게임성이 추가된 옵치2만의 PVE 컨텐츠를 기대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지요. 아니 그럼 그걸 왜 갑자기 삭제하는 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right now 오버워치2의 PVP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엥? 아니 잠깐 뭐라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잘나가던 옵치1 라이브 서비스를 갑자기 버리고 옵치2 개발에 들어간 대가로 유저들에게 PVE 컨텐츠 출시를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PVP 라이브 서비스를 핑계로 PVE 컨텐츠 개발을 뭉텅이로 날려버리겠다고? 어? 얘기를 듣고 참을 옵치 유저는?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옵치 커뮤니티는 전세계적으로 대폭발. 게다가 옵치 유저들은 개발진의 당당한 태도 때문에 뚜껑이 더 열렸습니다. 최초로 PVE 개발 축소를 고백한 인터뷰에서도 Sorry! 라는 말은커녕 사과 비슷한 말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옵치2 총괄 프로듀서 자레드 노이스라는 양반이 SNS에다가 너네들이 실망한 건 알겠는데 우리도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야 라는 능욕 멘트를 날려서 아주 기름을 잔뜩 부었거든. 결국 엄청난 비난 여론에 마주한 옵치2 디렉터 아론 켈러는 사과를 하게 된다. 하지만 사과를 한 이후에도 옵치2 유저들에게 번진 불만의 불길은 쉽사리 꺼지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의아해했던 옵치2 뜬금 개발의 정당성으로 내세운 게 PVE였는데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아 물론 게임 개발이라는 게 워낙 큰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라 당초 계획대로 옵치2 PVE 개발에 들어갔다가 그 결과물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그대로 폐기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개발진이 유저들에게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또 옵치1 당시 완전히 버려졌던 악몽을 유저들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잖아. 차라리 출시 일정을 미루는 게 낫지. 이렇게 포기해버리니까 유저 민심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번 PVE 개발 포기 선언은 아마 옵치2가 섭종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옆집에서 너무나 크게 번져버린 불길은 디아포 앞마당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디아포에 대한 의심도 함께 불거지는 중이거든요. 디아포도 이 꼴라는 거 아님? 시즌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한다면서 나중에 개같이 유기할 게 뻔하다. 과거에는 별 다섯 개 스티커나 다름없었던 블리자드라는 메이커는 이제 더 이상 신뢰의 이름이 아니게 되어버렸지요. 불자는 디아포의 성공으로 그 명성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아포 자체에서도 크고 작은 논란이 생겨 출시 직전 여러 잡음이 생겨버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게임스레이더라고 해외 게임 웹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매년 주최하는 퓨처 게임쇼라는 글로벌 게임 발표회가 있어요. 여기서 블리자드 4 개발자들이 직접 출연해 게임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영상을 하나 공개하게 됩니다. 어소시에이트 게임 디렉터 조셉 하이피오라와 아트 디렉터 존 뮬라가 SNS를 통해 받은 질문에 답변하는 그냥 저냥 뭐 평범한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이게 때 아닌 조작 논란에 휩싸여버린 겁니다. 질문이 너무나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에 의문을 가졌던 몇몇 네티즌 수사대와 스트리머가 질문자 계정을 조사해본 결과 질문한 SNS 계정들이 생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소위 말해 유령 계정이었다는 걸 알아낸 거죠. 따라서 유저들은 디아포 개발진이 자신들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제외하기 위해 해당 Q&A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논란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결국 이 콘텐츠를 제작한 퓨처 게임쇼 주최 측이 해당 영상에다가 댓글을 직접 달면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해당 SNS 계정들은 우리가 임의로 생성한 것이며 익명을 요구하는 질문자들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 질문 조작은 결코 없었다. 주최 측의 해명과 사과로 이 Q&A 조작 논란은 다행히도 빠르게 사그라들었습니다만 디아포에 남아있는 논란거리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불자가 이번 디아포에 목숨 걸고 마케팅 이거저거 다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성당까지 하나 사서 벽화 그린다고 했잖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발표됐냐. 6월 1일부터 3개월 안에 하드코어 모드 만렙을 찍은 유저 선착순으로다가 1000명을 불자가 훗날 제작할 릴리트 동상에다가 닉네임을 박제해준다. 이야, 불벌었어 또 이런 영광이 또 없겠지요. 그런데 이 이벤트가 앞서 진행했던 다른 사건들과 겹쳐 문제가 생겼다. 그건 바로 리뷰를 위한 스트리머들의 선행 플레이. 뭐 리뷰를 위해서 2주 정도 먼저 선행 플레이 버전 뿌리는 거야. 다른 게임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근데 이게 하필이면 선착순 말렘런 이벤트와 겹쳐버리면서 논란이 돼버린 거요. 이게 왜 논란이냐. 아니 일반 유저들보다 먼저 플레이하면 당연히 먼저 말렙 찍는데 유리할 거 아니요. 어차피 본섭 열리면 지금까지 키운 거 다 삭제되지 않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뇌 속까지 다 삭제할 순 없잖아. 길찾기 레벨링 최종 루트 꿀파밍 지역에다가 보스 기믹 패턴까지 다 먼저 경험해봤을 테니 그 스트리머들이 말렘런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 물론 하드코어 모드 말렙이라는 게 고작 선행 플레이 몇 시간 해본다고 해서 유리하고 자시고 할 수 없는 고난이도 업적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레딧 유저는 나온 지 10년이 지난 패스 오브 엑자일 신규 시즌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드코어 말렙 찍은 사람들은 500명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디아포 하드코어 모드에서 말렙 찍는 건 정말 오래 걸리는 싸움일 게 뻔하고 당연히 일반 유저들은 차마 엄두를 낼 수 없는 최상위권 뒤창들의 싸움이 될 거라네요. 물론 아직 디아포 플레이가 전부 다 공개된 게 아니라서 추측일 뿐이긴 하지만 많은 핵앤슬래시 RPG 유저들은 이 글에 격한 공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번 이벤트를 논란 없이 깔끔하게 하고 싶었다면 모든 유저들 디아블로4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인 시즌1 정식 출시부터 시작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의견도 뭐 있긴 있어요. 사실 이 논란에는 더 비싼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얼리 액세스 권한 때문에 며칠 먼저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냐 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따라서 시즌제가 예고된 디아블로4의 시즌1 시작일에 이 이벤트가 열렸다면 모두가 불만 없이 공정한 경쟁으로 받아들였겠지요. 하지만 선행 플레이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착순 말렘런 이벤트에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는 SNS 질문에 어차피 모든 진행 상황을 다 삭제하고 다른 사람과 동시에 진행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까칠하게 반응해버린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총괄 디렉터 로드 퍼거슨 불란집에 또 기름을 부어버렸다. 이쯤 되면 SNS가 문제 아니요? 다른 업계 레전드 퍼거스 옥말 좀 귀담아 듣지.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결국 불자는 리뷰를 위한 플레이어들의 해당 이벤트 참여 금지령을 내린다. 거기에 더해서 직원들까지 참여 금지. 아 바쁘지요. 이 논란 하나 마무리하면 또 하나 터지고 이 논란 하나 마무리하면 또 하나 터져. 정말 공사가 다 망한 블리자드의 5월이었네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디아포와 블리자드가 이런 식으로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부진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장인 이미지를 거의 다 깎아먹었는데 쓸데없는 논란으로 신뢰도를 더 잃는다면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디아포 흥행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다행히도 디아포에 악재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31일 리뷰 엠바고가 해제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뜨기 시작한 해외 리뷰 사이트 점수에 의하면 디아포는 메타스코어 88점, 오픈스코어 89점으로 불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점수를 받아내는데 대성공했거든요. 아무리 최근 게임 리뷰가 권위를 많이 잃었다 해도 90점에 근접한 게임이라면 퀄리티 측면에서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덕분에 많은 물빠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말씀. 자 지금까지 야심작 디아포 출시를 앞두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휘말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블리자드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6월 2일 얼리 액세스가 열리고 조금씩 일반 유저들의 플레이 후기도 공개되면서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난 디아블로4의 위용. 지난 몇 년간 까방권을 모두 소진하고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블리자드. 디아포는 과연
과연 블리자드에게 인간계를 자유롭게 누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인가? 블자의 사활이 걸린 디아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보도록 하지요. 이 대본은 미리 해보기 6월 2일보다 이전에 제작되었는데요. 과연 영상 공개 시점에 디아포 민심이 어떤 상태일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팀 지식백과의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